아반떼,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2021년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했습니다. 2012년 이후 두 번째 혁신적 디자인, 연비 등이 높게 평가되었어요. 엔진 힘이 조금 딸리긴 해요. GDI 엔진이 완성도가 떨어져가지고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MPI 엔진이라고 자꾸 힘은 떨어지지만 구형 엔진 넣어가지고 그래서 연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요것만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텔룰라이드라고 하는 기아 자동차의 SUV가 미국에서만 생산하는 건데 이게 펠리세이드랑 엔진이랑 모든 부품은 똑같은 건데 디자인만 다른 거거든요. 북미 올해의 차 작년에 받았고 또 세계 올해의 차까지 받았어요.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차입니다. 이 차는 지금 돈을 얹어서 더 주고 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인기 차종이죠.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또 현대자동차의 코나랑 소형 SUV죠. 그리고 고급차 제네시스 G70이 2019년에도 북미 올해의 차를 받았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해당 연도에 데뷔한 신차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건데 우리나라 차 평가 좋게 받고 있고요. 잘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드디어 또 기아 자동차가 JD 파워 내구 품질 조사 1위를 처음으로 달성했습니다. 일본 차보다 튼튼하다. 기아 자동차가요, 이제 성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내구 품질 조사, 이게 뭐냐면요, VDS라고 하는데요. 이 JD 파워가 정말 미국에서 알아주는 품질 평가하는 기관인데요. 올해 2021년에 Vehicle Dependability Study라고 VDS. 그러니까 이게 그 내구성, 수년 동안 실제로 소비자들이 차를 몰아보고 분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요거 평가해서 1등, 2등은 렉서스 프로시에로 고급차, 프리미엄 차인데 일반 자동차 중에서는 기아 자동차가 1등을 했어요. 도요타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빨갛게 쳐놓은데가 한국 차예요. 기아차, 현대차, 제네시스. 요게 상위권이고요. 파란색 친 닛산, 혼다는 업계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하위권입니다. 이런데도 아직까지 일본 차 품질 최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닛산, 혼다는 지금 폭망각이에요. 디자인도 물론이고 품질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2020년 작년에 차량 내구성 조사 순위에서는요, 제네시스가 1등을 했었습니다. 신차 품질은 물론이고 내구성, 수년 동안 차를 몰아보고 소비자가 실제로 경험하게 된 분량의 수를 조사를 했는데 가장 분량수가 적은 게 제네시스였어요. 작년에 제네시스 1등, 2등이 렉서스, 5등이 도요타. 이 빨간색 친 게 한국차. 현대 기아도 내구성에서 업계 평균치를 넘어섰고요. 근데 닛산, 어큐라, 혼다, 미쯔비시, 스바루, 인피니티 모두 하위권이에요. 업계 평균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일본 차의 수준이 이제 도요타, 렉서스 이외에는 품질도 굉장히 많이 저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가 렉서스니까 일본은 지금 이제 도요타 하나 남은 겁니다. 혼다, 닛산은 지금 자율주행차라든지 수소, 연료전지차, 전기차 시대에 대응을 빨리 못해나갈 거예요. 닛산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내구성 조사 이외에도 요 IQS라고 이니셜 퀄리티 스터디라고 있어요. 초기 품질 조사죠. 2019년에는 한국차 브랜드 3개 업체가 1, 2, 3등을 했어요. 제네시스 1등, 기아 2등, 현대 3등. 또 파란색으로 친 게 다 일본 차인데 일본 차는 닛산, 렉서스, 도요타 이외에는 다 업계 평균치를 밑도는 이런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기아, 현대가 2019년에는 신차 품질 조사에서 1, 2, 3등을 했는데 한국차 문제만 있다고 자꾸 이렇게 까시는 분들은 업계 전체의 분위기나 상황을 크게 보고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요, 2020년에도 초기 품질 조사에서 기아차가 2등, 제네시스가 5등, 또 현대도 10위권에 들었고요. 나머지 파란 색깔 일본 차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처음에 차를 샀을 때 불량이 생기는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건데 IQS라는 거는 일본 차들 이제 품질에서 대단한 장인 정신으로 만든다 이런 거는 착각이라는 거, 옛날 얘기라는 거. 점점 일본 차가 폭락하고 있어요. 이런 화석 연료를 쓰는 엔진에서 강점을 보여왔지만 화석 연료 자동차에서도 현대 기아차한테 이제 품질로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기아차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도요타 렉서스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자동차 브랜드들은 다 허접이에요. 스바루건, 뭐 혼다건, 마스다건, 인피니티건. 인피니티의 어큐라는 닛산, 혼다의 고급차 브랜드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저질이에요. 그리고 랜드로버나 제규어, 아우디 이런 유럽차들도 여러분들이 품질이 정말 최고라는 환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벤츠도 마찬가지고요. 불량률이 꽤 많습니다. 자질구레한 불량 꽤 일어나요. 우리나라 차가요, 세계에서도 4위 정도 수준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판매량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는 폭스바겐 독일차, 그리고 도요타 그룹, GM 미국차, 요 3개 정도밖에 없는 거고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요거를 넣으면 우리가 5등인데 르노 닛산은 완전히 합병한 게 아니라 얼라이언스 동맹이에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려 놓으면 현대보다 낮은 수준이죠. 또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강대국들과 지금 맞짱뜨고 있고 전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점점 일본 차의 아성을 하나씩 하나씩 깨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도장깨기를 해나가고 있고 현대 차가. 유럽에서는 이미 일본 차를 넘어섰어요. 판매량에서 유럽에서 판매 순위가 유럽차 이외의 브랜드 중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탑입니다. 도요타를 넘어섰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게 유럽의 소비자들이에요. 자동차 레이싱 대회도 많고 자동차 기술의 종주 대륙이 유럽이죠. 유럽에서 일본 차보다 현대차 기아차가 더 잘 팔린다는 거는 이미 품질과 성능에서는 일본 차를 넘어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많은 소비자분들이 왜 이렇게 한국차를 까들까, 세계에서는 잘 나가는데, 단순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달라져. 어? 수출차랑 이게 옵션이 달라. 어? 부품이 달라. 수출차는 너무 좋게 만들고 국산차는 대충 만들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게 또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드려볼게요. 현대 기아차를 언론이 까대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예요. 대략. 이명박 정권 때죠. 이때 조선비즈라는 조선일보의 꼬봉 이 언론에서 수출용차는 에어백 수가 6개가 장착이 되고 내수용차는 4개밖에 장착이 안 된다. 이런 거를 하면서 까대기 시작했죠. 포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TV조선에서 2013년일 겁니다. 아주 대특집을 했었어요. 이게 이명박 정권 끝나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려고 할 시점이었죠. 이때 내수용차와 수출용차가 이렇게 다르다. 이런 걸 집중 특집 방송을 했었는데 소울이라는 자동차 뒷좌석에 헤드레스트가 수출용은 3개인데 내수용은 2개다. 이런 거 까대고 뒷바퀴에 브레이크가 내수용은 드럼식 브레이크인데 수출용은 디스크 브레이크다. 또 문짝에 사이드 임팩트 바라고 있어요. 이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철봉을 다는데 수출용은 뒷좌석에 사이드 임팩트 바가 2개, 내수용은 1개다. 이런 걸로 집중적으로 자동차 전문가들 데리고 부품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까댔는데 이거는 이 현기차를 노리고 악의적으로 만든 방송이라는 걸 저는 확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일했던 사람이고 헤드레스트가 2개냐 3개냐 미국 수출용인 경우에는 미국 법이 가운데 좌석, 뒤에 가운데 좌석에도 헤드레스트를 장착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자동차 산업이 원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렇게 원가를 그냥 마른 수건도 짜내듯이 원가 절감을 시작한 게 일본 차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그걸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수출용 스펙에 맞추기 위해서 세계를 달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가 절감을 위해서 두 개를 단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미국 시장이 굉장히 격전지예요.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목숨 걸고 승부하는 가장 큰 경쟁처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 독일 기업, 뭐 유럽들도 전부 다 미국 차들은 옵션을 많이 껴넣는다든지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저거는. 그리고 사이드 임팩트 봐도 뒷좌석에도 두 개를 달아라. 이런 법이 있었다면 달았겠죠. 하나만 달아도 문제 없는데 굳이 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산업이 한 100원 정도 아끼려고 막 원가 절감을 엄청나게 해대고 하청 업체들을 막 갈구고 쥐어짜죠. 사이드 임팩트 바라도 하나라도 빼는 게 이게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방식인데 한국에서도 그걸 따라하게 된 거고 수출하는 국가의 스펙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원래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다 어느 나라 업체들이나 하는 거예요. 조선 비즈에서 시작해서 TV 조선도 이렇게 까대고 이러면서 일본 차를 많이 팔아주기 위한 우리나라 가짜 보수 언론들의 이제 선동이 시작된 거였어요. 여러분 크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일본 차가 경쟁 상대가 BMW, 벤츠, 아우디, 독일 명차들이 아니에요. 뭐 삐빕입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은 현대 기아차가 맞불 상대란 말이에요. 현대 기아차를 까내리고 그래야지 도요타, 혼다, 닛산이 한국에서 안착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기차를 엄청나게 까대고 온라인에서 댓글 공작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커뮤니티에도 그게 퍼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대수가 현대 기아차가 한 70만 대 정도 팔아요. 매년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불량의 대수도 많아 보이는 거죠. 70만 대 파는 대형 자동차 회사랑 7만 대 파는 수입차랑 같은 불량률에도 10배 많아 보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바보입니까? 유럽 사람들은 바보예요? 이렇게 현대 기아차 가성비 좋고 품질 좋고 아주 좋은 평가를 해외에선 받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만 기욕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일본 차 여러분, 일본의 차를 딜러 같은 데 사러 가면요 옵션질이 한국 현기차를 엄청나게 넘어섭니다. 얘네들은 기본의 옵션이 별로 없어요. 일본 고급차 뭐 도요타 크라운 같은 거를 사도 직물 시트예요. 인조 가죽조차 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물 시트에다가 하얀색 레이스 달린 거 이렇게 카바 덮고 다녀요. 일본은 옵션질 장난질의 원조 국가죠. 그걸 현기차가 좀 따라한 거고 일본만 그런 것도 아니고 독일 유럽 차들 보세요. 유럽은 다 깡통차예요. 대부분 벤츠도 옵션이 안 좋아요. 원래 기본형 차들은 또 유럽 차들 보면은 오토도어 창문 올리고 내리는 것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수동기어에다가 라디오밖에 안 달려있고 다 옵션질이에요. 글로벌 트렌드예요. 옵션질 하는 거는 현기차가 지금까지 옵션을 많이 껴 넣어주고 있었던 거죠. 이 우리나라 현기차가 수출용차 너무 좋게 만든다, 뭐 부품이 다르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일본차는요 미국 수출용차는 아예 새로 만들어요. 완전 좋게. 요 왼쪽이 혼다 오디세이 일본 국내 내수용차고 요게 미국 수출용 오디세이예요. 아예 차가 다릅니다. 수출 전용차, 미국 전용차는 엄청 좋게 만들어요. 좋은 부품 쓰고 옵션도 많이 넣어주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격전지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미국 수출용 차를 따로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혼다 오디세이인데 내수용 수출용입니다. 이렇게 미국 수출에는 공을 들인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본 차들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고 현기차는 그냥 옵션을 조금 더 넣고 애교 수준이라는 거. 일제 차들 도요타, 혼다, 닛산, 스즈키, 미쓰비시 동남아 시장에 가보세요. 완전 거지 모델들, 구형 모델들 가져다가 대충 팔아요. 옵션도 별로 안 넣어주고 그냥 구형 부품들 대충 달아서 발로 디자인한 차들 그냥 거지같이 만듭니다. 일본은요. 근데 우리는 국내에서 파는 신차 그대로 좋게 팔아요. 동남아에서.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에서 하나하나 일봉에 빠졌던 동남아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현기차가 이게 훨씬 좋네 이러면서요. 철판 두께가 두껍다는 거는 이 자동차 산업이나 공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철판 두께를 얇게 하려면요 차 전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모든 프레스 금형 다 새로 파야 돼요.
수백억 더 들어요. 철판 두께 하나 바꾸면 부품의 수치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동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지, 그게 다 아까 보여드렸던 조선 비즈에서 시작된 2010년에 이명박 정권 때 수출형, 내수형 자동차 차별 이러면서 현대 기아차를 까대기 시작하면서 이게 온라인에 퍼지고 자동차 커뮤니티 같은 데 퍼지고 이러면서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일본 차를 많이 팔아주게 하려고, 한국 시장에 안착시키려고 이런 책동을 처음 시작한 게 조선일보 계열이란 얘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엄청나게 일본 차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점유율도 많이 높였고요. 조선일보가 현대를 싫어하는 게요, 일본차 업체들이 돈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고서 현대기아를 왜 싫어하겠어요? 언론사들은 돈 좋아하는데. 일제차들이 돈을 엄청나게 뿌렸겠죠. 또 조선일보가 또 친일 언론이기 때문에 짝짝꿍이 맞았죠. 이거는 자신 있어. 돈도 많이 받았는데 한국 까대고 일본 찬양하는 건 우리 언론이 잘할 수 있어. 소질에 맞는 일을 맡은 거죠. 그래서 신나게 까대기 시작한 거죠. 한 2010년부터 까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10년 이상 까대고 있는 거예요, 현기차를. 그게 온라인에 쫙 퍼지면서 진짜 맞아 맞아 이런 불량사들이 나왔어, 70만 대씩 매년 파니 불량 사례들이야 당연히 나오는 거죠. 또 자동차 유튜버들도요, 현대 기아차를 까대야지 막 조회수가 올라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자동차 좀 아신다 하는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기차 까야지 뭔가 조회수도 오르고, 그러니까 현기차를 이제 칭찬을 잘 못해줘요. 역시나 현기차 문제 많았어, 이렇게. 하여튼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차를 제일 사랑해줘야지. 전 세계에서 현기차 가장 욕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팔다 보니까 또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 정신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고객 응대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도 있고, 또 리콜 같은 거 있어서 재속게 대응한 부분도 있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현대 기아차가 이제 계속해서 노력해서 바꿔나가야 할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그렇게 거지차는 아니라는 거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정말 인정받고 있는 자동차들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욕하는 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로서 좀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죠.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